여보세요? 자기야, 요 근래 바빠서 연락 자주 못했잖아. 자기 목소리 좀더 듣고 싶어서. 좀 피로가 남아있긴 한데, 자기 목소린 들어야지. 아, 근데 정말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. 자기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, 좀 뜸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아, 당연하지.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. 진짜 무한정. 외로움까지 즐기면서 기다릴 거야. 아,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.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네. 아, 그러고 보니 요 근래 자기 얘기를 많이 못 들어준 것 같네. 자기는 나 연락 안 되는 동안 뭐 하고 지냈어? 아, 그랬구나. 그리고? 아, 잘했네. 그랬구나. 잠깐 의식이 탈출했네. 완전 비매너였다. 미안, 하던 얘기 계속해봐. 아, 미안. 아, 정말 가관살게 왜 이러지, 나. 자기야, 나 잠깐 눈 붙여야겠다. 자기랑도 얘기하려고 했는데, 왜 이렇게 체력이 안 받쳐주지? 미안, 나 조금만 누워있을게. 좀만 쉬고 금방 연락할게.
짠! 내가 불씨에 전화 안 됐지? 아,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. 자기는 뮤지컬 배우한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? 뭐 노래나 연기, 춤, 외모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? 오, 하긴 영화도 카리스마 있는 배우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찍을 때도 그렇고 볼 때도 안정감 있지. 아, 근데 내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을까? 아하! 웃어주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지? 그렇지, 자기야. 진정성? 무슨 진정성? 아, 맞아. 마음에 안 드는 배역이라고 입 안 하고 연기 대충 하는 배우들이 있어. 자기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했겠지만 보는 관객들도 다 알거든. 자기야, 나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. 어필할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뭔가 심오해지네. 나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. 또 얘기하자.
짜잔! 진짜로 불씨에 연락했지롱. 자기 진짜 전화 받나 궁금해서 한번 걸어봤어. 시험까지야. 우리 사이에 시험이 필요한가? 왜 시험이란 단어를 쓴 거야? 자긴 내가 자기를 시험했으면 좋겠어? 불가능.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. 이런 건 아디도스 광고 카피 같은데. 근데 우리 사이에 한계란 게 있을까? 만약에 있다고 해도 나는 시험 말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싶어.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해심을 발휘해서 서로를 편안하게 하면 더 좋잖아. 전화 받아주는 것도 연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날 좋아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해주는 거라면 좋겠어. 아, 마음 같아선 자기랑 좀 더 통화하고 싶은데 자꾸 눈이 감기려고 하네. 이렇게 졸릴 줄은 몰랐지. 잠이 갑자기 쏟아져. 자긴 이런 적 없어? 진짜? 대단한데? 나도 잘 때 자고 일어나야 될 때 잘 일어나는 편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칼같지 않고 풀처럼 침대에 붙어있을까?
물파스? 자기야, 내가 우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? 가끔 보면 참 잔인하네. 아, 이제 진짜 눈이 감긴다. 자기야, 나 이제 자러 갈게. 내일 얘기 많이 하자. 크, 분하다. 다음번엔 더 성장... 아니, 숙면에서 돌아오겠다. 꼭 졸음을 물리치고 자기와의 통화 시간을 사수할 테니까 오늘은 꿈속에서 만나는 걸로 합의하자. 자기 잘 자고 내 꿈 꿔. 사랑해. 여보세요? 자기야, 지금 바빠? 그래?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.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자기한테도 해주고 싶어서. 옛날에 어떤 약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가 찾아와서 아저씨, 당근 있어요? 이러고 물어봤어. 자기도 알아? 웃기지 않아? 들어봐봐. 토끼가 약국에 가서 계속 당근을 찾았잖아.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화를 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토끼가 뒤통수를 친 거지. 그러니까 가위가 있으면 귀를 자를 테니까 없는 거 확인하고서... 망했다, 망했어. 개그는 설명하는 순간 끝인데. 아, 진짜 세상엔 웃긴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경쟁심이 들어. 나도 웃긴 얘기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. 가끔 자기한테도 얘기해주게. 자기는 나도 좋아하고 웃긴 얘기도 좋아하면 내가 웃긴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네? 천일야화처럼 매일매일 재밌는 얘기하면 재밌겠다. 나 이제 버스 타야 되네. 자기야, 나 이따가 집 도착해서 다시 연락할게. 금방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심심하면 토끼 생각하고 있어. 이따 얘기하자.